오늘 이 시간에 좀 한가한 시간에 제가 간식 먹으러 나오기 때문에 조용히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. 오늘 이 김밥 먹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이 김밥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면 어떨까? 그래서 제가 오늘 김밥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즉석 김밥, 즉석 설교입니다. 자,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이 김밥에 뭐가 들어가죠? 재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. 계란 들어갑니다. 계란,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, 부활 이스터. 그렇죠, 계란. 근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. 줄탁동식.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놓으시죠. 그렇죠,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안에서 깨. 이것을 줄탁동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두 번째 뭐가 들어가죠? 시금치가 들어갑니다. 시금치는 뭐예요? 시간이 금이다. 오, 이런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? 아, 밥이 들어갑니다. 밥, 밥 제일 중요합니다. 이스라엘은 이제 빵이라고 얘기합니다. 밥, B.O.B. 베이직 오브 바이블. 성경이 기본이죠.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닭광이 들어가죠. 단무지인데 닭광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 고민할 필요 없어. 단순 무식하게 그냥 아멘 하면서 읽으면 제일 좋다. 만약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하고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 다 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뭐가 들어가냐? 전 스팸 별로 안 좋아해요. 스팸 김밥 안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전부 다 스팸 처리해서 저는 먹지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도 가공, 육류 이런 것들 문제가 다 건강에 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김밥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그렇죠, 김이 빠지면 안 되죠. 이 김,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전부 다 구김이에요. 구김의 인생. 이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,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, 우리는 반드시 이김으로 간다. 이 구김에서 이김으로 가는, 이게 진짜 아닙니까? 이 김밥 오늘 먹는 거예요. 아, 맛있게 먹는 것. 그래서 김밥을 짱 마니까 이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, 아,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그렇죠, 교회 공동체는 김밥이다.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십시오. 저는 계속해서 먹겠습니다. 우와, 밥을 먹자.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드십시오.